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2017급 파이널 모의고사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4강까지 수강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과제 4강에서 제가 과제로 드린 건2019 민경치 문제입니다. 자, 잘 풀어 보셨어요? 뭔가 이게 모의고사를 계속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좀 느껴지시나요? 그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실전에서는 내가 혼자 그 상황을, 시험이라는 상황을 직면해야 하고요. 그때 그 직면의 상황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은 결국 나의 경험, 내가 노력했다라고 믿는 이 시간들, 이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낌 계속 가지고 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2019 문제는요. 아마 느낌 어떠셨어요? 18년도와 비교해서? 저번 회차 문제랑 비교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그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2019 문제는 18년도에 비해서 시간 압박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회차였는데요. 자, 시간 압박이 느껴지는 부분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는 독해 파트예요. 자, 특히 이제 독해에서 보자. 2번, 4번, 13번, 14번. 요네 문제가 우리 7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요네 가지 문제 맞추셨어요? 한번 봐봐, 맞았나? 맞았어?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하셨어요. 2019 문제에서 이제 독해 문제가 꽤 저는 이제 세련되고 좀 이게 변별력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이가 아주 길지는 않아. 그런데 길이보다는요, 정보의 밀도와 그다음에 정보를 조합해서 답을 찾아내는 능력 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맥락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맥락을 유지하는 힘, 맥락을 파악하는 힘이 얼마나 집중력 있게 유지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시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글을 읽을 때, 오, 길이는 짧아도 조금 어렵다, 압박감이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추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맞추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연습해서 실전에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속상해하지 말고요.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서 다음번에 적용하는 거 아시죠? 자, 독해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에서도 이번에는 논리 퀴즈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 많았어요. 논증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리 퀴즈는 조금 어려웠죠. 특히 이제 생각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지? 잠깐만. 나는 여태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방식으로만 계산을 해봤는데 이걸로는 안 풀려라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몇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미리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요 저랑 같이 다른 교재에서도 같이 학습을 했었죠. 학습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푸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쌤, 저는요 그때 풀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맞았지만 이것이 내 실력일지 아닐지 너무 조금 불안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있잖아요. 자, 내가 기억이 났어. 그래서 풀었어. 이 기억을 갖고 풀어서 그리고 맞았다. 이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난게 문제 아니에요? 공부를 한게 기억이 안 나면 그게 문제지. 또, 자, 기억이 났어. 풀었어. 근데 그게 틀렸어. 이건 문제죠. 그런데 기억을 했고, 풀었고, 맞았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세 가지를 다 거치셨다라고 하는 건이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또 기준이 되어서 다른 유형을 만났을 때 이게 전제가 돼야 뭐가 가능할까? 맞아요.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응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이랑 2번인데요. 아이고, 2번은 제가 안 지웠네요. 지금 얼른 좀 지워볼게요. 아까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좀 다시 한번 풀어봤던 건데.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가 누누이 이제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부터 읽을지, 선지부터 읽을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칙은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된다. 다만, 문제를 봤을 때, 그냥 대충이라도 한번 훑어봤을 때,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다. 이거는 선지부터 봐야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내가 의도한 바대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했었냐 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봤었죠. 저는 항상 이제 제목을 읽고요. 알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저랑 같이 이제 공부 학습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맞아요. 읽으면서 이게, 아,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느낌이 살살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 맞아. 우리는 정보의 축을 봐야 돼요. 그죠? 정보의 축을 인지하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서쪽에는 선인문이 있고, 동쪽에는 숭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성 남쪽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잠깐. 여기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라고요? 방향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방향 정보가 나와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왔어. 뭔가 쎄해.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선지를 잠깐 슬쩍 보는 거야. 봤더니 북쪽, 서북쪽, 뭔가 어떤 지점, 어떤 길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 잠깐만. 느낌 왔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위치. 그러니까 어떤 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글도 있고 인과관계가 중요한 글도 있는데 얘는 뭐가 중요한 글이다? 위치가 중요한 글이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선지에서부터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느낌이 중요, 위치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서쪽의 선인문, 동쪽의 숭인문, 그리고 궁궐의 출입문인 광화문으로부터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나 있는 도로.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고요. 이때는 지금 무슨 각? 메모가. 그죠? 자, 그래서 동쪽에는 숭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선인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궁궐의 출입문인 광화문이 있는데, 이 광화문으로부터 도성의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나 있는 다른 도로와 만나는데요. 이 도로의 교차점이 십자가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여기가 그럼 십자가로 나오려면, 광화문은 북쪽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야. 낮죠, 낮죠. 봐봐. 동쪽, 서쪽, 남쪽. 그 다음에 뭐가 없어? 북쪽이 없죠. 그러면 북쪽이라고 하는 말 대신 출입문인 광화문으로부터 남쪽 출입문으로 나 있는 다른 도로와 만나며 교차점이 생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들을 줌으로써 우리가 광화문이 북쪽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추론을 한 거지. 자, 우리는 전 시간에요. 정보의 종류를 배웠거든요. 그 정보의 종류 중에 숨은 정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숨은 정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쌤, 아, 이거 다 아니까 보이는 거지. 실전에서라면 제가 광화문이 북쪽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못 했을 것 같아요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게 실력이야. 왜냐하면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여유가 없고 정보를 글을 읽느라고 바쁘겠지. 그런데 실력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죠. 글의 흐름이나 문제의 방향을 읽고 예측까지 할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 서쪽, 셋, 하나, 둘, 셋. 왜? 방향이 세 개밖에 없지? 그러면 북쪽은? 그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수 있다는 거지. 뭐가 있다? 여유, 실력. 그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생각을 못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1번 선지를 봤을 때,
남대가의 북쪽 끝에 궁궐의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뭐야, 이런 말 없었어. 패스. 2번 하고 넘어가지 않는 식구. 궁궐의 출입문이 뭐였지? 아, 이거 광화문이었어. 광화문은 남대가랑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지? 하고 여기에서 잠깐 올라가서 읽어보는 거죠. 읽어봤더니, 아, 그러네. 북쪽 끝에 이게 있어야 남쪽으로 난 문, 길을, 남쪽으로 길을 냈을 때 십자가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구나. 요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2달락, 3달락을 읽으면서 이 정보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으셨을 거예요. 필기를 하면서 이제 읽으시느라 저는 그냥 여기서 바로 답으로 가느라고 더 추가적으로는 지금 필기를 안 했지만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죠? 저도 여기 할 때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그렸습니다. 여기 저전이 있고, 여기 수륙교가 있고, 무슨 진암산이 있고 다 그렸습니다. 맞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리면서 이렇게 지문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 위치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정보의 축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문제마다 전략을 따로따로따로 따로 개별로 세워서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제에도 통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웠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정보의 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문제에 맞게 유연한 대응을 할수 있겠다라는 것 같이 확인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 문제 이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것을 물었는데, 이게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보면, 와, 치사하다. 나는 이거, 4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절대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대할 수 있는가 이 점을 한번더 이제 반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앞에서도 정보의 축을 인지하는 거, 사실은 이거 계속 초반부터 강조했던 것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독해를 처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논리나 강화 약화나 보기 판단 이런 쪽의 문제를 조금 풀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 그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자, 확인을 해보기에는 좀 적절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자, 시기의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의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소를 했대요. 그래서 캐나다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EU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가 나오죠? 당시의 주세율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이 주세율이 증류식, 희석식, 위스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U가 제소를 했고요. 미국이 제소를 했고 한국이 패소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어떻게 읽었죠? 실제로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한 게 정말 제가 독해를 했을 때 강조점을 찍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막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뭐 제소를 했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읽기야 하지. 그런데 제가 강조점을 찍는 거는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가, 정보의 주체가 무엇인가, 정보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신경을 더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어봤을 때 지금 제소했다가 EU와 미국이 제소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당시 소주의 주세율이 이렇게 세가 이렇게 주세율이 나뉘어져 있고요. 하나, 둘,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숫자를 봤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패널의 판정은 이렇게 있었고요. 위배된다는 것이었고요. 3개월 후, 그 다음에 상소를 했는데, 그 패널의 판정이 그대로 인정되었대요. 자, 따라서 우리는 주세율 차이를 해소해야 했고요. 그래서 72%를 맞추는 것으로 주세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맥락을 가지고 이제 선지를 봤을 때, 1번에서 틀렸다는 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세법 개정 결과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보다 주세율 상승폭이 컸다 돼 있죠. 자, 지금 뭐에 관한 정보예요? 주세율 상승폭이요. 주세법 개정 결과가 모두 어떻게요? 7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72. 그런데 원래 희석식은 몇 퍼센트였어? 35. 그다음에 증류식은 50. 그러면은 상승폭이 더큰 것은 당연히 희석식 소주죠. 35에서 72가 됐으니까. 여기서 정답이 2번이네라고 하는 걸 확정을 짓고요. 사실 뒷부분은 안 읽어봐도 돼요. 실전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아, 뭔가 숫자가 나왔으니까 약간 함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뒷부분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는 2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복습을 하실 때는 3번, 4번, 5번이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정답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그 문장, 선지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복습하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요. 5번도 있고, 6번도 있고요. 5번, 6번은 저랑 같이 지금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꽤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각자는 한번 꼭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거예요. 8번 문제가 이제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읽어보시면, 그리고 혹시 선지를 보시면 이게 논증의 문제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선지가 5개인데요. 이 5개의 선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 5번, 그리고 또 하나는 2, 3, 4번입니다. 1, 5번과 2, 3, 4번의 차이 아시겠어요? 맞아요. 1번과 5번은 얘네들이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인지 거짓인지, 말 그대로 동시에 양립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3, 4번은요, 도출이 가능한가? 얘들이 참이면 얘가 반드시 참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도출이 가능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글을 다 읽고 하나씩 푸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풀어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1호번 아니면 2, 3, 4번, 얘네들 중에 하나를 먼저 풀어볼래 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저랑은 1번이랑 5번을 먼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1번, 5번, 기억과 내용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기억은 이거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예요. 알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철학적 좀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철학적 좀비가요, 밟으면, 비명을 지르며 상처를 부여잡는다 그랬거든?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해석을 해버리면, 비명을 지르며 상처 부위를 부여잡는다고? 고통을 느끼는 거네?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여기선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고, 여기는 고통을 느낀다 그랬고, 따라서 동시에 참을 수 없어.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는 실수를 하시게 되겠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무슨 말 나올지 알죠? 무슨 말이에요? 문맥이 중요하다고요. 밑줄만 봐서 답을 찾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글을 전체를 읽지 않고, 발췌독을 시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맥락을 잘 봐야 돼요. 자, 이 니은의 뒷부분 볼까요? 즉, 행동 성향에서는 인간과 차이가 없다. 그럼 니은은 뭐예요? 행동 성향을 설명하는 거구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행동 성향은 나타날 수 있구나. 따라서 참을 수 있다. 기억, 1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미음과 시옷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그랬거든요. 자, 미음은, 마음은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려는 성향이고요. 시옷은 행동주의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음, 시옷, 얘네들만 놓고 보면 있잖아. 별개의 것처럼 보여요. 별개의 것이라면 뭐, 별개의 것이라면 동시에 참일 수도 있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겠지. 별개니까. 그럼 따라서 거짓일 수 없어? 응, 이거 틀렸어.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락 보셔야 됩니다. 자, 미음을 한번 보니까요. 이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칭하는 게 뭐죠?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 뭐라고요? 마음을 행동 성향과 동일시하는 입장이래요. 그러니까 미음은 행동주의야. 그냥 행동주의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옷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동주의가 옳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는 행동주의고, 하나는 이게 옳지 않고,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거짓이라면, 얘가 거짓이라면 행동주의가 시옷이, 미음이 거짓이야 행동주의가 옳지 않다. 시옷이 거짓이야 행동주의가 옳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겠죠?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생각을 너무 깊게 하셔서, 쌤, 미음은요, 행동주의의 정의잖아요. 그러면 미음은 행동주의의 정의니까 행동주의가 옳지 않더라도 행동주의의 정의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미음이 행동주의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어적으로 해석을 한 결과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글의 논증 구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행동주의는 마음을 행동 성향과 동일시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마음은 성향이다니까 두 개를 얘네들을 동격으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니까 논리적인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은 맞는 걸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자, 답은 2, 3, 4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니까 색깔을 조금 바꿀게요. 자, 기역과 리을이 참이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있잖아. 기역과 리을이 참이면이라고 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역과 리을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꼬리물기가 가능하다는 거야. 얘네들이 꼬리물기를 해서 디귿이 결과로 도출된다는 거니까. 그죠? 그럼 기역 리을을 먼저 볼게요. 이어서 볼게요.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철학적 좀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인간이 철학적 좀비와 동일한 존재라면 인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여야 한다. 두 개를 꼬리물기 하는 게 가능하고요. 꼬리물기를 한다면 디귿. 인간과 철학적 좀비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 거고요. 3번 볼게요. 니은과 비읍이 모두 참이면 그랬습니다. 자, 니은과 비읍이 모두 참이면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니은. 철학적 좀비도 압정을 밟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상처 부위를 부여잡을 것이다. 비읍. 행동주의가 옳다면 인간이 철학적 좀비와 동일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니은은 철학적 좀비의 행위, 그렇죠? 행동 성향이 나왔고요. 비읍은 행동주의가 옳다면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볼까요? 미음이 뭐였지? 미음. 마음은 특정 자극에 따라 이러저러 행동을 하려는 성향이다. 미음은 행동주의죠? 그럼 봐봐. 행동주의가 옳다면 행동주의다. 뭐지? 이상하죠? 나올 수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하셨을 거고요. 혹시나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이 이런 설명을 들으면 바로 납득이 안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면 유사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서 맞는 말처럼 느껴지게 돼요. 따라서 지금 8번 문제를 읽는데, 8번 문제를 푸는데, 저는 너무 헷갈리고요,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 논리 공부를 조금 더 따로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앞쪽에서 우리 이론 공부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 한번 더 풀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뭐 여기 첫 번째 문장 잘 읽었어. 두 번째 문장도 잘 읽었어. 자,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 살짝 잠깐만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도 그냥 대충 읽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한계 순생산 가치의 개념이 먼저 나오고요. 한계 순생산 가치. 그 다음에 경제학자 P가 이를 A랑 B로 나누죠. A가 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사회적인 거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자, 나누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말이에요. 읽으면서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잠깐, 어렵다, 느낌 들었어.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특별한 전략이나 생각의 전환은 없이 하던 대로 계속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잖아? 무슨은?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계속 나누고, 분류하고, 끊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나누셔야 돼요. 특히 헷갈린다고 했을 때 제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맞아요. 끊어서 자세히 천천히 읽는 거. 그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분류, 정리하면서 읽기를 하셔야 돼요. 자,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정리하면서 읽기. 그럼 봐봐. 한 사적 한계 순생산가치라는 생산 과정에서 투입물 한 단위를 추가할 때그 기업에 직접 발생하는 순생산가치의 증가분이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정의가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 사회적 한계 순생산가치가 나와 있는데, 봐봐요. 이 사회적 한계 순생산가치가 뭐냐면, 투입물 한 단위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의 이 사회적은 뭐냐면 사적 생산 한계 순생산 가치에 여기에서 그 사회적 비용을 빼고요. 그다음에 편익을 더한 거랍니다. 사회적 비용이 뭔지 편익이 뭔지 요런 단어 개념 때문에 헷갈리고 고민하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에는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나 여기에, 그러니까,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이걸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시더라도 그냥 포함되지 않는구나, 별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에서는 정의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악한다고요? 끊어서. 끊어서, 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끊어서 단어 하나를 세부적으로 곱씹어라가 아니라 끊어서 구조를 파악해라. 분류해라. 정리해라. 이런 의미죠. 그랬을 때 갑니다. 기어. A의 크기는 사회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렇죠.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기억 맞아요? 자, 니은이에요. 발생하는 사회적 부가적인 편익이나 비용이 없는 경우라고 그랬죠.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게 0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게 0이라면 결국 얘랑 얘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죠?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A와 B가 동일한 투입만 한 단위를 추가했을 때각 기업의 사회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같대요. 이게 같아요. 그렇다면 B의 크기가 같을까요? 아니요. B는 이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것이 같다고 해서 이 B의 크기가 같다고 말을 할수 없습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우리 16번 한번 볼 건데요. 16번 문제, 사실 15번 문제도 중요하지만 16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딱 구분시켜 주는 게 바로 16번 문제예요. 16번 문제에서는 지금 A와 B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해서요. 빈칸 채우기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때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논증이라는 거예요. 논증.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논증을 풀 때는 지금 논증이 한편에 지금 글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죠? 맞아요. 출발, 연결, 꼬리, 결론이라고 하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지. 항상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도출해낼 때는 이제 확실한 조건이 하나 있고, 그렇죠? 확정 조건이 있고, 확정 조건으로부터 뭔가가 계속 꼬리물기로 연결이 돼서 마지막에 도착을 하게 된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시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만약 귀나비 과학의 역사에서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면 과학의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귀납지는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감당이 되세요? 이걸 생각하셔야죠. 감당이 된다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감당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헷갈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우리 15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데요. 복잡하다, 감당이 안 된다 싶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끊어내야 돼. 한번 보세요. 귀나비 과학의 역사에서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면 이것을 P라고 보는 거죠. 과학의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Q 또는 귀납주의는 실제로 이루어진 과학 탐구의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보아한다. R.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P라면 Q거나 아니면 R이다. 이 구조구나. 그죠? 그다음.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딱 읽었어.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게 PQR 중에 뭐랑 관련이 됐지? 라고 하는 걸 당연히 이걸 체크해야죠. 자, 이거는 뭡니까? Q, 그쵸? Q라면, 귀납주의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이거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 Q라면 S야. 그리고 그다음 귀납주기가 실제로 행해준 과학탐구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면 자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안 되죠? 뭐랑 관련돼요? R이랑 관련되죠? R이라면 귀납주의는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다. 이걸 우리가 T라고 합시다. T 됐어요. 그다음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귀납주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과학적 탐구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자, 그런데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삐리리다라고 나왔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일종의 결론이라는 건데 이 결론이 아까 PQRST 중에 뭐랑 관련이 되죠? 그렇죠.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여기 있다. 과학의 역사가 발휘 안 했거나 실패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사실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반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정신이 없거든. 이미 헷갈리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끊어서, 정리해서 인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 뭐예요? Q or R이다. 결국은 이거죠? Q over R이네요. 그럼 이게 도출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P. P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A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P가 들어가야 됩니다. 드물다. 그래서 일단은 기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답은 이제 1,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B에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Q, O, R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렇죠. Q, O, R로부터 도출되는 게 뭔가죠? 근데 우리는 Q면은 S고요. S면은 R이면 T라는 걸 알아. 그러면 S or T 이거거든요. 따라서 B에는 S or T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디귿니을 미음 중에는요. S or T라고 하는 형태가 없어요. 자, 이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 필요한 마지막 허들이 바로 이겁니다. S or T를 어떤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가? 논리적 동치로 어떻게 바꿔내는가라는 거죠. 자, 보세요. 디귿은요, and의 형태죠. 리을이랑 미음은 조건 명제의 형태야. 그러면, or을 조건 명제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단순함축이죠. 기억나세요? 단순함축.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거는 뭐라 그랬죠? not P or Q랑 똑같았죠?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해볼까요? 지금 여기 좀 귀납주의가 먼저 나오니까요. 귀납주의니까, 귀납주의는 R이네. R이니까 T. 자, T가 먼저 나오는 형태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럼 뭐예요? not T면은 S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not P or Q의 형태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잘못된 이론이 귀납주의는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 아니라면 그랬죠?
부정된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not이면은 s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16번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꽤 중요한 문제예요.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짧은 것 같지만 정답을 곧 가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문제였어요. 자, 16번 그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문제는 사실 제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뭘 하게 됩니까? 기호를 한번 쓰게 됩니다. 기호. 그런데 기호로 해보면 뭔가가 잘안 맞아. 하다가 막힐 거예요. 다시 한번. 하다가 막혔을 때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는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쩌지 어쩌지 하고 쩔쩔매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를 표를 그려서 한번 해보려고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표로 그려서도 뭐 해내실 수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를 그리는 방식도 워낙 여러 개니까. 그런데 아마 이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표를 그려서는 굉장히 이것도 좀 뭔가 느낌이 확 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전에서는 어떤 무기를 쓸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강철부대인가? 그거 보니까 그 대테러 진압작전을 할때 자동소총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권총도 같이 가지고 가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알맞은 화기를 가지고 가는 거. 이것이 군인이다. 이런 거. 우리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기억인데요.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된대요.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명 있겠다. 이거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머리에서 이거 생각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냥 이거 읽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풀어내는 것도 가능해요. ABC 업무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A와 B를 둘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대. 근데 C를 선호한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한대. 그쵸? 그런데 A는 선호하지만 B는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 근데 우리가 B만 선호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C를 선호하면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B, C를 선호하거나 그러면 C, A. 그렇죠? B, C거나 C, A인데 A를 선호하지만 B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A는 선호하지 않고 B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봐봐. 그럼 어차피 B랑 관련해서는 B, BC, BA, ABC. B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일 텐데, 자, A와 B를 둘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대. 이거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를 선호하는 사람은 있대. 여기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여기에서 A와 B를 둘다 선호한 사람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럼 사실 아까 ABC가 없으면 ABC도 없는 거죠. BA가 없으면 B, ABC도 없죠.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B만 선호한 사람 하나만 있는 거 이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가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BC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 그래서 B를 선호한 사람은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거를 확실히 BC가 없다면, 요건 확실하게 가능하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말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느라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가 있어. A와 B를 둘다 선호하는 사람은 없대요. 그럼 여기가 지금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죠? 공집합. 여기 공집합. 없어. 자, 제가 지금 색칠을 하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없어요. 여기는 공집합이야. 없어. 자, 그 다음. C를 선호한 사람은 A나 B를 선호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C만 선호하는 사람은 없고 CA나 CB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C만 하는 사람은 없어. 여기를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없다는 뜻이에요.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이래. 그러면 A와 B의 결합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A와 B만 생각을 했을 때
A는 선호하지 않고 B만 선호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뭐둘다 있을 수도 있고 여태 동안은 그죠? 그런데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명 있대요. 이거는 확실하게 있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그렇죠. 여기가 아무도 없을 때죠. 없다면, 그러니까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한 사람이 있는데 B와 C를 같이 선호하는 사람은 없어. 확실하게 여기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정답은 4번.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이번 시간에 풀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19번 문제도 이게 컨디션에 따라 어떨 때는 잘 풀리고 어떨 때는 잘안 풀리고 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이제 21번부터 이 이후 부분은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다 풀어본 여기저기서 좀 풀어본 적이 있어서 오늘 이제 과제 해설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여러분들 21번 그리고 23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25번 요세 가지 문제는 반드시 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요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또 바로 답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요 다음 강에서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